590번이요. 2차 방정식에 대해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이렇게 했어요. 얘는 일단 식을 써 4x 플러스 3y는 20에다가 순서상 8, 마이너스를 해로 갖는다는 뜻은요. x에다가 8 넣고 y에다 마이너스 4를 집어넣으라는 소리잖아요. 그럼 계산하면 8, 4, 32 마이너스 3, 4, 12는 20 이렇게 나오죠. 32, 12 빼면 20 나오잖아요. 그래서 기억은 맞다. 이렇게 체크하는 거야. x, y가 자연수일 때 해는 두 개이다.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4x 플러스 3y는 20인데 자연수가 되려면 어떻게 될까요? x가 4이면요. x가 5가 되면 20이 되니까 y는 0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4일 때, x가 4일 때, 4, 4, 16이니까 그럼 16, 그럼 20 넘기면 4 남죠. 아, 이건 어떻게 해야 잘 풀까? 이렇게 표를 그리자. x, y 이렇게 된다. x가 5면 5, 4, 20 되니까 y는 0 이렇게 하시면 돼요. x가 4다. 그럼 4, 4, 16 빼면 4니까 y는 3분의 4. 그럼 얘는 또 x가 3일 때 3, 4, 12. 그럼 8이죠. 그럼 3분의 8. 이렇게 하나하나 하는 거야. 좀 번거롭지만. 그럼 또 2이면 뭐겠어? x가 2일 때. x에다 2 넣어. 그럼 y는 몇이야? 4. 10. 얘가 12 되죠? 그래서 y가 4가 돼야지. 그럼 x가 1일 때는요? 3분의 16. 그렇지. 3분의 16. x가 0. 이게 자연수, 여기서 자연수인 걸 찾아봐. 자연수. 5, 0은 자연수가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2, 그래서, 4. 2, 4. 하나. 하나밖에 없네. 그지? 해는 한 개이다. 자연수일 때는 해는 한 개이다. 2, 4밖에 없잖아. 됐어요? 자연수가 있는 한 개밖에 없어. 자, x 계속 n 틀렸다. x, y가 음이 아닌 정수일 때 해는 두 개이다. 음이 아닌 정수래. 그럼 얘는 좀 더 가야겠죠? 음이 아닌 정수라는 것은 0도 포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0은 자연수는 아닌데 음이 아닌 정수에는 포함돼요. 그래서 x가 0일 때는 y는 3분의 20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정수에 해당되는 거, 분수로 나온 애들은 다 정수가 아니야. 그러니까 얘 다 지워줘. 그래서 5형, 2, 4 이렇게 두 쌍이 나온다. 그래서 얘는 두 개, 얘는 맞다. 그래서 기역, 디귿 이렇게 해서 답이 3번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